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선 간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에 제 아버지와 어머니 성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타의용 리정순. 자동으로 구글글이 읽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을 잘못해서 정확한 이름은 공태종 이정순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부 사람들이 공병호가 화교다. 혹은 조선족이다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1960년도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자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다 나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선전 선동에 취약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저는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숫자가 많고 돈을 버는 이제에 아주 박습니다.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는 동안에 집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돈을 가진 중국인들이 그리스로 들어와서 많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매입한 주택에서 그리스인들을 쫓아내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비앤비와 같은 관광객용 그런 주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를 그리스인들이 보게 됐습니다. 중국과 밀접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자국이 중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국도 경제 위기나 준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 푼의 외환이 아쉬울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및 투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의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예속 상태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동시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미리 미리 준비하고 야무지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3월 23일 날 이탈리아 몰락 반면 교사가 되다라는 그런 영상을 내보낸 다음에 현지 체험 경험을 갖고 있는 몇 분이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할 만큼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베스트 헌드레드님이 남긴 댓글입니다. 저는 이태리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하우스와인도 공짜였고 피자 한 판에 3,000원 정도였습니다. 유로화로 바뀌면서 만원 가까이 가고 중국인들이 피렌체 근처 공장들에서 불법 노동으로 옥공장을 돌리고 탈세해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중국 중앙은행이 그에 비해 보상해 준 금액은 얼마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인들은 법인을 세워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법인세를 납부할 바로 직전에 회사를 폐업시키고 또 다른 회사를 또 창업하는 형태로 법인세 부담을 관습적으로 내지 않아 왔습니다. 다시 베스트 헌드레드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분명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중국인들이 은행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대출을 해줘서 토주 소유권이 없는 중국에서 많이들 몰려왔고 어느 순간에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노동자에서 가게 주인이나 사장님으로 바뀌고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배당금, 남북 갈등, 이탈리아의 노동조합, 정부의 막장 운영 등등 이탈리아가 망하는 데더큰 이유가 있지만 밀라노의 중국인 갑부들이 이태리를 먹여 살리는 척 하면서 사실상 관광산업에 연관된 외식업, 카페, 의료업에 전부 내부적인 타격을 준 것이 중국인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인들은 일단 지출하게 되면 관광객의 유치, 여행사 운영, 관광버스 운영, 식당, 숙소 등 모든 것들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일종의 체인, 카르텔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현지에 떨어지는 수익금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들끼리만 거래를 하면서 그들만 부자가 되는 독특한 거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베스트 헌드레드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탈리아인은 레스토랑을 열고 10유로의 스파게티 한 접시를 팔아도 적자인데 중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유통망이나 세금이 계산되는 건지 10유로의 무제한 뷔페를 전국적으로 다 깔아놔서 애들이 피자보다 스시로를 더 많이 먹고 자랐다고 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중국인들은 현지에 진출하게 되면 자신들만의 리그,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또 거래 체인을 이용해서 대량 구매, 대량 판매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모두 시장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방식의 거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헌드렛님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만약 대한민국도 중국인 유입을 안 막으면 분명 흡사한 식으로 자영업계가 막힐 것입니다. 아님 이미 먹혔나요? 어쨌든 전 유럽을 겪어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영업할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세 납부를 앞두고 폐업을 해서 아주 관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 내 중국인들이고 아마 한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똑같은 방식의 관행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중에 거센 파고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이 야무지게 국익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없고 그들에게 자기 이익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트 한조레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성실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국민들이 피터지게 경쟁해서 벌어온 돈을 세금도 안 내고 너무 쉽게 이득을 다른 국가로 빼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 대상으로 규율을 심하게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자금줄 돈 세탁 도와줘가며 헌법상 한국인인 2,500만 원대 하는 짓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베스트 헌드레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댓글은 무파바님입니다. 공 박사님 결정적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업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몽의 결과 중국인 30만 명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노조를 피하고 생산 능력을 올렸지만 결국 우한 폐렴으로 파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잘 살고 있지만 결국 신중은 중국의 노예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발상의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은 현지 사정을 아주 소상하게 아시는 분들이 남기는 댓글이 정말 유익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튼튼한 그런 경제력을 갖추고 또 좋고 합리적인 그런 정책으로 중국에 의해서 예속당하지 않는 그런 자립자존 국가로서 계속해서 길을 갈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두 합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